지난주 금요일 하남시가 동서울 변전소에 건설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전력망을 둘러싼 크고 작은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한 풍력발전소는 주민 갈등으로 준공 일자가 10개월이나 늦어졌습니다. 이로 인한 매출 손실만 150억 원에 이르는데요. 최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에 위치한 양양풍력발전. 총 46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기 11기가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발전기 설치가 완료된 건 지난해 7월이었지만 올해 5월이 돼서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주민 반발에 발전기들이 10달 동안이나 헛돈 겁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선로를 통해 강릉에 위치한 주문진 변전소로 보내집니다. 양양풍력은 주민 설득을 위해 42억 원의 수익을 인근 마을과 공유하는 사업 모델도 도입했지만 송전선이 지나는 강릉시의 3개 마을이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거대한 송전 철탑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신주와 거의 비슷한 모양이고 전압도 22,900V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비용이 10배나 더 드는 전선 지중화 공사를 전체 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릉시에 민원을 넣어 급기야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한 지중화를 약속하고 온갖 민원도 다 들어주고 나서야 송전선을 개통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전관 훼손 문제와 전자파 피해 발생 우려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 민원을 해소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준공이 지연된 10개월 동안 약 15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났고 추가 공사비와 이자 비용까지 손해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용량을 2030년까지 3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조그마한 풍력발전기 하나를 짓는데 수십수백억의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와의 조율은 온전히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책임 있는 보급 정책에 더해 국가전력망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상현입니다.